지금 대구에 폭우가 오고 있어요. 난리가 났어요, 지금. 왜 이렇게 반가워하냐고요? 계속 장마 때도 비가 안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안에 있는 다육이도 비 맞고 있어요. 어떡해요. 비가 와도 잠깐 왔다가 멈춰버리고 막 이랬었거든요. 좀 시원한 것 같아요. 비가 오면은 움직이는 거 싫지만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는 비는 괜찮죠? 되게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어떻게 다육이도 어떡하지? 안쪽으로 좀 치워야 돼. 이게 구멍이 뚫렸나? 애들이 비가 이렇게 일자로 내리는 게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내리나 봐요. 오, 제 핸드폰 비 맞고 있어요. 비 오는 날 날고지 하는 것도 아니고. 그래도 시원합니다. 다육맘들, 거리대에 있는 다육맘들 얼른 들여놓으세요.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. 이 비가 얼마큼 흐를지는 모르겠어요. 얼마큼 내리다 또 그칠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좀 스콜 현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비가 내릴지는 모르겠는데요. 일단 지금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아까 한 2시 몇 분에도 잠깐 많이 쏟아졌었거든요. 자, 어쩌다는 지금 비 오는데 날고자고 있습니다. 바람도 많이 불어요. 바람, 나무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? 보이죠? 바람 흔들리는 거.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어쩌다는 수행지가 되어 있답니다. 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. 꼬마가 있네요. 집에 못 들어가고 있나? 일단은 이 비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좀 시원해졌어요. 오, 비가 더 세지고 있어요. 오. 바람 봐요. 태풍인가? 오, 이제 들어가야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어떡해.